한국 공군이 F-35 운용 역사상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것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동체 착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왜 F-35 조종사들이 기체결함이 있을 때마다 동체 착륙보다 비상사출장치에 의존했는지에 대해 말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공군 국회 브리핑에서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었음이 밝혀졌고 한국 조종사가 극한의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조종사의 사례와 대비를 이뤄 일각에서는 전투기는 미국이 만들어 팔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한국이 훨씬 잘 사용한다면서 한국에서 동맹국들의 조종사 위탁 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들의 결함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을 잃을까? 미국이 KF-21 개발 과정과 수출 관련해서 압박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공군의 세계 첫 F-35 동체 착륙 성공은 전 세계 군 전문가들과 언론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뉴스 매체인 CNN도 한국의 동체 착륙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그 놀라운 일을 자국에 알렸는데요. CNN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비상 동체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전 이탈리아 공군 장교 출신이자 현재 항공 전문지 에이비에이션이스트의 편집장인 다비드 센치오티가 했던 말을 언급했습니다. 센치오티는 F-35가 랜딩 기어가 없이 착륙하는 것은 착륙대 미세한 요동까지 잡으며 균형을 유지하고 착륙 각도를 일정하게 지켜야 하는 조종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엄청난 사고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 호주 공군 장교 출신인 피터 레이튼이 한 말도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그가 F-35는 F-16과 F-18, F-111과 같은 구형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착륙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지 않고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튼은 한국 조종사가 지상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 탈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조종사는 옳은 일을 했다며 존경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록히드 마틴은 이 기회를 자신들의 전투기 홍보의 기회로 삼았는데요. CNN은 록히드 마틴이 F-35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생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투기로 조종사들이 어떠한 적과 교전하더라도 우위를 점하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 것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한국 조종사가 동체 착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한국 조종사의 사례만으로 홍보하기 바빴습니다. 실제 한국 공군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공군 참모차장의 발표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손색없었습니다. 최근 신옥철 공군 참모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F-35 사고에 대해 적어도 항법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항공기 이상을 느껴서 조종사가 항공기의 안전고도를 취하면서 엔진기기를 점검하니까 조종간과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조종사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기지와의 통신을 시도하였다고 신 참모차장은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통신기가 먹통이 돼 처음에는 되지 않았다며 급하게 전투기에 백업 통신을 작동시켜서 조종사가 통신했고 이 장비로 비상착륙을 선포하고 서산기지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기체결함과 동시에 산소 공급까지 차단돼 조종사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전투기의 내비게이션 격인 항법 장치도 되지 않아 조종사가 전투기 위치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조종사가 더 대단한 것은 요즘같이 전자장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시대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날로그 운항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조종사는 우선 산소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8000피트 고도까지 저공 비행하면서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렇게 제일 가까운 서산 공군기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종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지상의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동체 착륙이 아닌 비상탈출 상황 시 전투기가 추락해 내륙에 떨어지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바다 쪽을 따라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신 차장은 항공기 상태가 안 좋아 그 상황에서 가장 인접기지인 서산기지로 착륙 결심을 했다며 해당 조종사가 직접 동체 착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체 착륙은 착륙 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동체 착륙이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면
랜딩 기어가 말썽을 일으켜 종종 볼 수 있는 착륙이라며 이는 비상 운용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고 조종사는 매뉴얼대로 따랐을 뿐 그리 대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매뉴얼에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약 8번의 F-35 사고에서 한 번도 동체 착륙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다른 항공기와 전투기들의 동체 착륙 사례들을 보면 하부 마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조종사가 순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기체를 버리고 비상 탈출을 택합니다. 실제로 CNN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꼽 착륙이라고도 하며 고난도 조종 기술을 요구합니다. 신차장은 조종사가 교관 자격이 있고 비행 스킬이 높은 편이기에 이번 동체 착륙을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그렇기에 F-35A가 해외에 판매된 이래로 첫 시도가 첫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차장의 말에서 한국 조종사 교관 자격을 가지려면 엄청난 조종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동맹국들이 훌륭한 비행교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자국 조종사 양성을 부탁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전에 다뤘던 미국 내에서 일었던 미군 비행교관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두 사례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군용기가 텍사스 인근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다치고 민가가 파손됐다는 글을 게재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텍사스주 레이크워스 인근 지역에 미 해군 훈련기 T-45C 고스워크 훈련기가 추락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사고 당일 평소처럼 조종사들은 T-45C로 비행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T-45C가 너무 노후화된 기종이다 보니 텍사스주 민가 지역 상공을 지날 때 갑자기 조종 불능 상태가 되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에 훈련교관은 비상사태를 선언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비상사출장치를 작동시켜 탈출하였고 혼자 남겨진 학생 조종사도 비행교관을 따라 비상사출 레버를 잡아당겼습니다. 학생 조종사가 낙하산 조종 미숙으로 착륙 과정에서 낙하산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 걸려 감전대 중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두 조종사는 목숨을 건지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버려진 동체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미소방 당국의 말에 따르면 추락한 T-45C 동체는 떨어지면서 세 채의 가정집 측면을 강타한 뒤 마지막 충돌한 집 뒷마당에서 폭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말이었던 만큼 집안에서 쉬고 있던 일가족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학생 조종사가 전신주에 떨어지는 바람에 인근 1000세대의 가정집이 정전됐습니다. 미 해군 비행학교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행교관의 무책임한 대처에 군인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훈련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뒤에 있을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는데 급급급했던 비행교관의 행동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 한국 조종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다시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한 한국 조종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로키드 마틴은 홍보의 기회로 전락시켰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모자라 최근 미국은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자국 전투기 판매에 제동을 걸까 두려워 KF-21 인도네시아 참여와 관련해서 압박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F-35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 경쟁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F-35의 기체 결함으로 매해 추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가성비 전투기에 밌리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미국은 KF-21 보라매가 완성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방산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개발 분담금과 자국 기술 유출을 가지고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투클릭은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직접 한국 항공우주 산업 하이의 담당자를 파견할 정도로 깐깐한 보안을 유지해오며 인도네시아와의 협업을 방해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에도 한국은 막바지 시험 비행 준비가 한창인데요.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기체로 거듭나길 바라며
조종사들이 더 이상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하늘에 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